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0년 5월 18일 전라도 광주에서 터져나왔던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일까요? 아니면 김대중 세력들과 북괴 김일성 세력들이 결합한 북한 무장폭도들의 무장폭동일까요? 우리가 광주 5.18 사태를 끝까지 파헤쳐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스카이 데일리가 작심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이가 임명했던 5.18 조사위 9명 전원 고발,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거짓 선동, 40년 동안 허위 선동한 그 부분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정성찬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전두환이 발포 명령, 40년 동안 허위 선동, 명본 5.18 조사위 책임져라, 4년간 조사에도 근거 못 찾아, 문재인이 임명한 5.18 조사위 9명 전원 고발, 계엄군이 먼저 무고한 광주 시민을 쏴 죽였다는 허위 사실을 무려 40여 년간 확대 재생산하며 우려 먹은 데 대해 5.18 민주화 운동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비역, 군 안보단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 가 순수 시민이 아닌 외부 세력이 개입한 5.18의 진실과 계엄군의 명예회복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임명한 5.18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합수부장의 발포 명령 등 5개 핵심 과제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같은 달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이가 임명한 5.18 조사위는 핵심 집권 조사 대상 21건 중 군 전두환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5.18 은폐 왜곡 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과 경찰의 사망, 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위협 사건 등 5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채 4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문재인의 5.18 조사위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규명 실패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사건들은 향후 작성될 최종 보고서에 실리지 않는다라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부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국군 명예회복 운동본부 이하 명본 이사장 장낙승 명본은 3일 성명을 통해 조사위는 5.18의 진실과 계엄군의 명예회복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겠다고 두 줄 결론이면 충분한데도 진상규명의 핵심 사안을 규명불능 처리하고 최종 보고서에 담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진실규명을 회피한 꼼수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집단 발포 사실 묵은 최종 확인. 조사위는 계엄군 명예회복 나서야. 명본 조사위원 전원 고발. 명본 성명은 문재인 정권은 5.18 조사위를 발족하고 진상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5.18 왜곡처벌법으로 진실규명 방해 방어막을 4년간 편향된 조사를 해왔다라며
지난해 12월 직권 조사 대상 21건 중 군의 최초 발포, 경위 등 5건에 대해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임명한 5.18 조사위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진상 규명 불능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에 의한 발포 명령과 계엄군에 의한 학살은 없었고 북한군 개입은 있었다. 5.18 진실과 계엄군의 명예회복 방안을 최종 보고서에 담겠다고 두 줄 결론이면 충분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명보는 조사위가 5대 진상규명 불능 직권과제의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명본 성명은 불능 처리한 5대 직권조사 과제는 진상을 모두 규명하고도 조사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 진실을 영원히 감추려는 꼼수가 아닌지 그동안의 모든 조사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어 문재인의 5.18 조사위는 유급 인력 74명도 부족해 현역 군인 20여 명을 지원받았고 문재인 정권 내에서 4년간 500억 원가량의 국고를 사용하고도 핵심 대상을 불능 처리했다라며 정치적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하고 도망치는 형국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성명은 국군의 명예회복 운동본부 명보는 조사위 6인의 재척 대상자가 2020년부터 작성한 7건의 조사활동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무효화를 선언한다라며 이들을 직무유기와 국고 예산 낭비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조사위 4년의 활동에 대한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며 진실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도출한 문재인이가 임명한 5.18 조사위 조사위원 9명 전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명보는 정부는 계엄군에 위한 집단 발포가 없었던 게 확인됐기에 계엄군 명예회복에 나서라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성명은 전두환 발포 명령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로 규명됐다라며 전두환 대통령을 발포 명령자로 만들어 김대중의 내란 음모와 북한군 개입의 비밀을 감춰 5.18의 아성을 지키려고 했던 꼼수가 다수의 진실 증언 앞에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 음모설, 계엄군의 과잉 진압과 학살자 매도 등 5.18 관련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세뇌한 데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군 명예회복 운동본부 명보는 5.18 관련 정치적 판결의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명보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4월 대법원은 12.12와 5.18을 엮어서 5.0 주요 인사를 처벌했지만 처벌의 근거가 없는 악질적 정치적 판결이었다라며 지금도 지만원 박사가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복역 중이고 다수가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1997년 대법 판결의 재심의를 발의하고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는 전면 폐기하라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자, 소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5.18을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까?
그동안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이 얼마나 5.18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이 헤쳐 두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